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한림 공업 고등학교. 제주에서 유일한 순수 공업계 고등학교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으러 전기과 급습. 아, 저거 때문에 오줌 날아갔는데 뭐. 오, IM입니다. 이 사이에 이러고 있는 각도가 센터예요. 아니가? 뭐죠? 유독 눈을 반짝이는 유학생 옳지 노로구나. 안녕하십니까. 전기전능팀의 리더 고창남입니다. 여기는 우리과 교실이고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시스동으로 가볼까요? 비주얼 리더 고창남.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친구 못 봤나요? 아, 말 걸기 미안하게 다들 수업에 초집중하는 이때 마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듯 정구에 불이 들어오네. 누구니? 이리 나와봐. 전기전능팀 이은수입니다. 지금 이곳은 내성공사 실습실인데요. 주로 2학년 친구들은 이곳에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에이스 이은수. 마지막으로 찾은 실습동. 로프 작업이 한창인데요. 능숙한 손들림의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전기전능팀의 양지원인데요. 지금 승강기 로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방인 감초, 전기전능인 양지훈. 전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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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기전능! 아유, 그 목청 참 마음에 든다. 시원시원한 목소리만큼이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이들.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재밌고 그냥 한번 도전해본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막상 이게 다가오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요. 항상 두드림은 제가 그 전 시즌부터 봤던 게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다니까 친구들과 같이 팀워크를 즐기면서 또 알 수 있는 건 배울 수 있는 건 더 자세히 배워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몇 없는 외선 실습장인데요. 전봇대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럼 오늘 전봇대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직은 못 올라가죠. 그럼 저희는 탐방 가기 전에 실습을 못 하고 가나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친구 같은 멘토 장은채 선생님. 탐방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단기간 전기 숙성 코스. 가열 한 번씩 시켜주고요. 아무래도 실무랑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 애들 가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 하다가 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 기! 전! 능! 파이팅! 얘들아, 좋은 아침. 등교가 아닌 출근하는 첫날인데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집결 완료. 짐 안 무거워? 네, 큰 게 없어요. 옷밖에. 우리 학교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죠. 우리 학교랑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우리가 이거 한다고 특별히 이것저것 체험을 시켜주는 곳이란 말이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의.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자, 선생님의 당부 잘 새겨들었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하나 했더니 아이고, 창남아 벌써부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 아유, 좀! 아, 출발하기 참 힘들다. 오늘의 탐방지, 전기전능 꿈의 기업, 희읗공사 제주본부. 전력 생산부터 설비, 공급까지 그야말로 전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내립시다. 허, 도착했는데 왜 내리질 못하니? 응? 대체 문을 왜 붙냐? 선생님, 그건 창남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드디어 꿈의 기업 입성.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림공고에서 온 전기 전능팀의 리더이자 비주얼을 맡고 있는 고창남입니다. 저는 브레인을 맡고 있는 이은수입니다. 저는 잡일을 도맡아고 있는 업무 담당 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꿈찾기 프로젝트에 선발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걸 축하드리고 4박 5일 동안 현장의 업무에 대해가지고 많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겐 사원증은 없지만 이름표가 있다. 이름 석자에 걸맞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렴. 자, 이름표도 타락했다. 이젠 어벤져스와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죠? 뭐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이 뜨면 바로 조치한다거나 뭐 출동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곳은 신세계. 이렇게 T&D 센터에서도 볼 수 있듯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가지고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가 다 없어지고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교시는 배전 기술. 과거에는 정전되고 그러면은 우리 그 한전 직원들이 가가지고 후레쉬 다 비추고 하나씩 하나씩 고장원을 찾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수리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큰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딱 구간을 잡고 나가요. 그래서 그 고장 인지가 빨라지고 고장 구간을 분리해가지고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배웠던 것도 있는데 안 배운 게 더 많아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고. 제가 한전 그 준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 하고 어떤 게 있으면 좋은지 그런 걸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해봅니다. 4박 5일 동안 편히 쉴 숙소. 어제 아까보다도 설레 보인다. 우와. 야, 화장실에 욕조도 있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야, 벗어, 벗어. 오케이. 와. 와. 어때? 마음에 드니? 생각하는 거지? 최고입니다. 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나이스. 맞지? 나이스. 예, 진짜 자리가 제일 중요해서 이 특히 가운데 일단 이 TV를 정면으로 볼 수 있고 양쪽에 이제. 저기가 멀다. 야, 창란 저거 갖다 줘. 여기가 멀다. 지훈 저거 갖다 줘. 이게 가운데 특혜거든요, 사실. 이야, 메뉴 누가 골랐니? 단백질 보충하기 딱이다, 딱이야. 야채랑. 고기랑 잘 어울립니다. 지윤씨,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알겠나? 아니요. DC가 뭐예요, 줄임말이야? 다이렉트! 까지만 한다 이거지. 다이렉트는 알고 있네. 자, 육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싼 이유와 제주도에서 나오는 전기가 비싼 이유. 그때 설명하셨잖아. 원자력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오는 거니까 원자력이 단가가 제일 싸대. 맞죠. 생산. 자, 선생님의 부연 설명 나갑니다. 과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네, 가까우면 확실히 진짜 실무랑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뭔지 못 알아먹더라도 관심은 보이니까 희망이 보인다 할까나? 자, 내일도 힘내자. 네, 전 K
기! 전! 는! 화이팅! 8월 10일 월요일 기다렸던 두드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실습을 통하여 오늘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얘들아, 아침이야. 기상 요정 지훈에 이어 장남이도 야생미 뽐내며 기상. 은수야, 이제 일어나야지. 태양이 너희들을 부른다. 더위도 탐방을 막을 순 없다.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전소가 10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한 30여 개의 송전솔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각 변전소로 전기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동제주 전력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제주 변전소에서부터 저기 삼양에 보면 제주 화력 발전소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지중선로가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데. 송전탑이나 전봇대 없이 땅속에 설치된 지중선로.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가 저기 삼양에 있는 화력 발전소까지 연계된 제주 화력 동제주 넘버 1TL, 넘버 2TL. 이게 지중 송전선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선이 좀 얇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배전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이 없는 선로에 점점 지쳐가는데요. 아, 와 이거 무거워. 아, 이럴 때일수록 조심 또 조심해야지.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느껴봅니다. 아, 시원하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작업일까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소리는 다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 장비를 썼을 때는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금 확대시켜서 들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전기 설비가 문제가 있으면은 안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네, 그 소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염 속에서도 점검은 계속됩니다. 작은 문제가 큰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욱더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서제주 변환소. 제주는 육지에 비해 전력 생산 비용이 비싸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요.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을 이용한 해저 케이블로 안전하게 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넘버 2 HVDC 서제주 변환소입니다. 제주 지역의 설비 용량이 약 400MW 되는데 넘버 1, 넘버 2 HVDC 하면 제주 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삶의 필수 요소인 만큼 누구나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의 소중함을 잊고는 하죠. 하지만 오늘날 마음껏 쓰는 이 전기가 과거에는 참 귀했습니다. 공장 발전기에서 남은 전기를 쓰는 등 수요에 비해 전기가 부족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생기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변압기에서는 직류로 이동한 전기를 교류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아. 이 안에서 뭐 이제 큰 고압이 이제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진동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래요. 자, 이제 한 잔 자동차를 탔습니다, 저희가.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뭐 전 이제 미래에 있을 거지만. 그쵸.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한 잔 자동차 탔는데. 뭐 제 차가 된 것 같은데. 아, 너 차가 된 기분. 네. 예. 드림카를 타고 출발. 케이블은 지금 이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m 정도 이상 매설이 돼 있어 지금. 그 매설된 곳에서 이제 뭐 도로 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이제 한전 측에서 어떻게 이 구간을 좀 피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있는데 그 위로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케이블 밑으로 상수도관이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한전에서 직원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상주 감시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지. 레이더 감시 센터에서 보면은 카메라 있었지. 바다를 비추는 카메라. 저 카메라가 지금 바다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 배들을. 진도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서재주 변환소까지 연결이 된 거야. 저기 보기 보이면은 노란색 등부표 두 개가 보일 거야 아마. 네, 좀 멀리 바다에. 하나는 넘버 2 HVDC 넘버 1 폴이고 하나는 넘버 2 폴 케이블이 두 가닥이라 됐잖아. 저기 케이블 있다고 표시를 해둔 거야. 확실히 그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랑 직접 가서 본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는데 변압기 그다음 뭐 케이블 이런 걸 직접 보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좀 신기한 게 많았어요. 맨홀 아래도 이제 지중으로다가 전기선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통하고 전봇대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기가 가는 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잠깐 새 잠들었을까. 이따 도착하면 깨워줄게. 푹 자. 오늘은 두드림 2일 차다.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지하에 갔다. 그때 지하에서 안전모를 쓰고 머리를 찧었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어제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이해를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더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다. 아이고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세찬 비바람에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커집니다. 아, 비 오면 안 되는데 습해하는데 오늘 아. 원래 비 오면 실습 같은 거 못 하는가? 네, 그 전봇대 밖에서 하는 거 위험해서 못 하게 해요. 미끄럽기도 하고. 사랑한다 전기 사랑한다 전기 내 가슴 속에 지우지 못할 두드림이여라. 그 간절함에 하늘도 감복하셨는지 어느새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실습하기 딱 좋은 날씨네. 자, 반갑습니다. 자, 문혜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여기 소개할게요. 여기 강사는 우리 홍한석 대리님이시고 이 학기 출신이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학기 출신이신 김상복 대리. 안녕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고기호 대리.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까지 후배들을 위해 힘 좀 쓰신 선배님들. 야, 너희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누전 차단계 있죠? 네. 예, 누전 차단계가 내려가듯이 저 변압기에서 공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고압 휴즈가 나갑니다. 그 휴즈가 나갔다 생각을 하시고 저거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변압기 개방하겠습니다. 개방! CS 개방합니다. 우와, 역시 선배들의 남다른 클래스. 드리프 교체 완료.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는 아이들.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 완료. 그래서 이번 실습은 저거를 한번 올라가서 한번 열어서 네. 뗐다가 다시 한번 끼우고 그래서 한번 투입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려올 겁니다. 전기 전능의 첫 퓨즈 교체 작업. 지훈이가 손두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팀의 사기가 좌지우지 되는 법. 아,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훈아. 일자로 딱. 그냥 힘을 안 들어도 툭 당기면 돼. 한 10cm. 그렇지. 봐. 그렇지. 선배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해 봅니다. 글라스 내려야 돼. 내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완전히 빼. 완전히 빼라. 그렇지. 그럴 때 자, 이제 분리는 했고. 빼고. 아까 휴즈 교체하는 거 맞지? 네. 휴즈로 교체한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될까요? 자, 올려보자. 아, 될 듯 말 듯. 아, 보는 사람이 더 애가 탄다. 아,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잡아당겨. 내려, 밑으로. 완전히 안 되는 거야. 아, 조금만. 아이고, 마지막 관문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집중하자, 지훈아.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 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거든. 네. 갑자기 살짝 닿으면 네. 전기 스파크가 부악 나서 화재가 나. 네. 과감하게 투입해. 한 번에 그냥. 그렇지. 해봐. 안 됐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심기일전. 먼저 엉성하게 닫힌 밸브를 다시 빼내고 힘을 모아 과감하게 도전! 그렇지. 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서 더 기특하네요. 옳지. 이런 대로. 할만하지? 네. 재밌지? 꿈물이란? 진짜 할만한데 위에서 저거 떨어뜨릴까 봐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형. 그게 떨어질까 봐 상당히 조바심이 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몸 쪽으로 가져오게 일자로. 일자로 네. 세워서 솔솔솔 내리시면은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좀 편안합니다. 무섭다고 이야기해. 맞아요. 네. 어? 두근두근 하면 이야기해. 올라갈 때도 본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에이스가 올라갔다. 과연 은수는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자. 네. 개방하겠습니다. 네. 개방. 세게 세게. 그렇지. 어,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자, 환해 버렸지. 네. 자, 투입하겠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자, 투입. 투입하. 그렇지. 어, 잘하는데. 그래, 이 정도는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아, 은수야. 아, 여기서 긴장해가지고 이것도 와. 야, 은수야, 신경 좀 가려라. 야, 이런 게 리더의 여유랄까. 미소를 날리며 상공으로 향하는 창남. 오, 꽤 높은데. 뭐 친구들도 다 성공했으니까. 자, 밑에 소리쳐. 투입 준비 완료. 투입 준비 완료. 어, 어, 빠졌다. 잠깐만. 어, 그렇지. 또 느낌 알지? 내가 또 느낌. 어. 시작. 안 됐어, 안 들어갔어. 봐봐, 나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올려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올리려면 더 힘들잖아. 뒤로, 뒤에서 이렇게 올려야지. 자, 다시 올려봐봐. 자, 투입. 더, 더 뒤로. 자, 때려. 그렇지. 정신 못 차리면 다리 풀린 것 같은데. 아, 기절이 이런.
자, 이거는 무슨 작업이냐면은 요거는 저압 인류 바인드 공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저압 전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잡고 쭉 거기 당기면 어때요? 전기 공사의 기본 바인더 시공. 밀착되죠? 행여나 놓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게 뭔 바인드? 인류 바인드. 아까는 마무리 짓는 공사였고 이번은 이 전선이 지나갔을 때 얘를 고정, 애자에다 고정시키는 측부 바인드라는 게 있어요. 측부 바인드. 돌돌 감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적절한 힘 배분이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한번 땡기 지나가면서 고정시켜주는 바인드는 측부 바인드 옆에. 왠지 이제 잡아봤구나. 새끼손가락 안에 집어넣어. 그렇지. 그래서 벌렸다 놨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벤치가 여기다 떨어져 있으면 힘을 못 먹어. 응. 걸리기만 한다 생각해. 올바른 벤치 사용법부터 배워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응. 해봐. 붙여. 그렇지. 그렇지. 그 감각이야. 여러분, 우리 은수 좀 보세요. 엄청 잘하는데요. 나보다 잘하죠. 모양이 엄청 깨끗하는데요. 그래요. 네. 모양이 지금 우리 그 책에 나온 그 표준 그 공법대로 지금 잘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밀착된 부분도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합격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이구 기특해라. 우리 리더는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땀 뻘뻘 흘리면서 벤치와의 사투를 벌이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처음이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최선을 다한 장남이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이걸 옆으로 붙여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구리라서 딱딱한 것도 있고 해서 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잘했어. 잘했는데 이 작업을 나중에는 전주 위에서 혼자 작업을 해야 돼. 네. 더 익숙해져야 되겠지? 네. 이게 힘들어. 주먹 쥐는 것도 힘들어. 한번 껴봐. 아, 나 이제 껴볼게. 야, 이거 잡지도 못하겠는데? 야, 이걸. 자갈 하나 주워봐, 자갈. 오. 야, 진짜 힘들어, 이거. 전봇대를 보수하는 고난이도 작업을 몸소 보여주시는데요. 돌 줍는 것도 힘든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일단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자체도 대단한데 이제 악조건 상황에서도 또 작업을 해주시니까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놀랬고요. 하는 열정들이 하고자 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정말로 좋았거든요. 가르쳐주면서도 아 얘네 친구들이 미래가 밝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도 전기과 전자가 같이 있어. 에어컨이 잘 돼 있어. 일단 에어컨 잘 돼 있고 조명이 좋고 이 판이 좋고 합판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스테인님, 스테인 충전들이야. 천달이네 천달. 이런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밀면 돌아가고 또 키를 바꿔서 또 밀면 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선배들도 여기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을 때가 있었겠죠. 오늘 하루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분야는 저희가 다 하나씩 사서 직접 이제 쓰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런 걸 다 해준다니까 지원도 엄청 많이 되는 것 같고 애들이 배울 의지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열심히 공부한 전기 전능 이젠 마음껏 놀자. 아이고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네. 아무리 신났어도 방송인데 비주얼은 스스로 챙기자. 아이고, 우리 아이들 회포 한번 제대로 푸네요. 하루 종일 띠 아파트에 있다가 이런 거 보니까 좀 낫네, 맞지?
2, 3일차 고생해보니까 알아. 아, 맞아. 와, 진짜 1일차 때, 1일차 때 편했구나.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그냥. 와, 진짜 난 그걸 느꼈어. 아니, 진짜 처음에 우리 두드림 프로젝트 할 때 막 중간에 막 때려칠까 이랬는데. 거의 자소서 쓰는 것만 얘는 진짜 우리가 자소서 6시까지 써 그럼 얘 8시까지 썼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중간에 그 옆으로 갈까 말까 생각하던 그런 차였지. 휴게소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휴게소로 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서로에게 한 뼘 더, 꿈에 한 뼘 더, 함께여서 가능한 일. 이렇게 추억이 쌓여갑니다. 탐방 마지막 밤, 이대로 잠들기는 아깝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 코너,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줘. 첫 번째 문제, OX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팀 리더는 리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둘 다 나의 게임이네. 자, 하나, 둘, 셋! 역시 인수. 리더가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리더면 팀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건데 뭐만 하면 떠넘기려고 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 떠나 생활하니까 좋다, 안 좋다. 하나, 둘, 셋. 자, 장남이 왜 온대? 얘기해봐. 아, 일단요. 진짜 되게 진짜 부르다. 창남아, 수습 잘하자. 야, 혼자 온 줄 몰랐지. 배우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더 재밌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 게 더 좋진 않...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 두드림 프로그램을 한전 관계자들이 보고 한 명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송출되는 화면을 보고 과연 누구를 채용을 할 것인가? 진짜 솔직히 써라. 진짜. 진짜 놓칠까 되는 거네. 양심 챙겨서 저거 보세요. 솔직히 누가 제일 잘했어? 이건 알잖아. 답 정해져 있는데 약간. 진짜, 아 진짜. 이건 자기 이름 쓰지 말자. 자,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나왔네? 몰라, 몰라. 얘들아, 양심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는 정말로 전기 쪽으로 앞으로 계속 꿈을 향해 나갈 생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OX로 나타내보세요. 하나, 둘, 셋! 정말입니까? 네. 진심으로? 네. 오늘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네. 일단 두드림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약간 퀴즈같이 좀 재밌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걸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놀면서 애들이 좀 알아가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같이 놀면서 이제 선생님의 숨겨진 내면의 모습까지 알아서요. 네, 좀 충격 좀 있었지만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두드림 3일차이다.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외선공사 실습장에서 실습을 했다. 확실히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실습을 해보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지루하지 않고 시간도 빨리 갔던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고 오늘 하루는 정말 뜻깊었던 것 같다. 잘 잤냐? 네. 밥 먹으러 가야지. 네. 배고프지? 밥 먹자.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기운이 팍팍 솟아나죠. 많이 먹으렴. 잠시만요. 나 안 자고 있어. 호텔밥도 확실히 맛있긴 한데 아무래도 집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엄마가 무슨 해줬어? 컵라면이요. 어느새 탐방 마지막 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도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야,
안녕하세요. 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준기 씨 오늘 안전구호 제청 한번 합시다.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전구호. 안전수칙 준수하여 귀한생명 보호하고. 안전수칙 준수하여 귀한생명 보호하고. 수행하자 활산방호. 수행하자 활산방호. 준수하자 작업절차. 준수하자 작업절차. 안전사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니까 항상 저압고무장갑 착용 잘 하시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도 만난 반가운 얼굴이네요.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면 그 축축한 물기나 먼지 사이로 이 무설전류가 흐르게 돼가지고 사람이 감전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것저것 잘하니까요. 먼지 하나 없이 싹 다 아주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렇지. 예, 그 지금 고장 접수가 됐고요. 이거 지금 신촌리로 지금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전 운영실은 그야말로 해결사 부서. 수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처지면서 이쪽 그 철선에 자꾸 닿아가지고 부딪히는 거에 대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고 이제 그걸 보수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가서 버켓에 같이 타서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 자, 해볼 사람. 저요. 자, 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오, 제법 기술자의 태가 나는데. 안전고리는 꼭 차야 되는 거야. 마치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러 가듯 비장하게 상공으로 향합니다. 근데 어째 너희들이 더 긴장한 것 같다. 선배가 작업하는 동안 그 모습을 눈으로 담아보는데요. 지금 버켓이 지금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작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구나. 지금. 그렇지, 나갈 데가 없는 거죠. 아. 작업할 때는 전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네. 전기가 흐르지 않아. 손 아귀 힘이 좋아야 돼, 아귀 힘. 악력이야. 다른 과들이 전기는 앉아서 막 에어컨 부는 곳에서 싹싹좀만 한다고 힘 별로 안 쓴다는데 진짜 많이 쓰는 거 같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 손으로 잘라야 돼. 자를 수 있겠어? 한번 해봐. 두 가다가 한꺼번에. 안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방이 다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 심장이 콩닥콩닥 걸었어. 콩닥콩닥 걸었고. 다음 작업 장소, 도로 위 전봇대. 보고 배운 대로 안전 구역을 확보하고요. 선이 지금 쇠에 닿아 있습니다. 레크에 닿아 있어가지고 지금 감전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전될 위험도 있고 선도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은수가 출동.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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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도 전에 다치겠다, 야. 아유, 괜찮아? 아, 역시 너 긴장 너무 많이 했어. 야, 은수 이제 못 벗어졌다. 방금. 열심히 안전히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활한 작업을 위해 삐죽삐죽 나온 나뭇가지들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자, 2mm 전선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보여? 좀 옆으로 나온 게 보여. 그렇지. 그게 끊어져서 지금 바닥에 지금 저 철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거 뗄 때 스파크 날 수도 있어. 네. 붙어버릴 수도 안 되겠지. 붙었지? 네.
있다. 이게 지금 합성돼가지고 천이 막 쓰러진다고 기관이 지금이. 네. 그래도 지금 손이 거의 다 살아있어. 완전히 합성된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이 정도만 태핑만 하고. 감전 위험이 있다는 소리에 덩달아 긴장한 아이들. 이렇게 피부 벗겨져도 이게 지금 1000V까지 버티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도 돼. 아. 네. 근데 이 같은 경우 맨손으로, 이 바퀴를 탔을 경우는 맨손으로 만져도 전기는 안 통해. 아 맞다. 나가는 길이 없어서. 들어와도. 맨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붙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지. 절연 장치가 되어 있지만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걱정 마 얘들아. 은수도 옆에서 잘하고 있어.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 그래. 제가 아래에서 위로 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가서? 아래로 가야지. 아. 와 대박. 안전하게 작업 완료. 전기 살아 있는 거 하니까 긴장되지? 아, 긴장됩니다. 아, 터져 터졌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자 벗고 수고했어. 벗겨줘. 와 땀보. 야 이건 진짜. 어, 손 보여줬어. 야, 여름에면 큰일 난다. 너가 지금 여름에 하고 있네. 큰일 날 수도 있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선배님께서 너무 이렇게 친절히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어제 실습 학교에서 실습해봤던 이제 측부 바인드를 제가 이제 직접 해보는 그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 어두운 밤에도 전봇대를 인지할 수 있게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데요. 어때?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지? 눈에 확 띄지? 네, 잘 보여, 네, 차가 운전자가 지나다가 잘 볼 수 있으니까 더 그 관심 있게 더 볼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네. 현장의 공기를 제대로 느끼고 온 전기 전능.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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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선배들에게 듣는 취업 이야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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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뭐 따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전기기능사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 기본으로 땄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보 처리랑 이제 통신 선로 기능사 이렇게 땄었습니다. 취업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조언들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성공하셔서 각자 원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재미있고 뭐 좀 배운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전에 와가지고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실무를 좀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조금 더 배울 계기가 돼서 나중에 꼭 한전에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얻은 배움, 선배들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겠죠.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한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그 5일 동안 많은 걸 배워서 제가 편지 한 통을 썼는데요. 전지전능하시고 자상하신 고교 선배님께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시간이었을 5일이었습니다. 5일 동안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꿈이 확실치 않아서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덕분에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이 내릴 때나 그저 안전한 전기라는 목표를 이해하시는 게 만약 영웅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네, 사진이 감사합니다. 한전에서 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리님께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히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3년 후 미래 한전 직원 은수가. 이건 이제 저희 그 사진 해가지고 잊지 말라고. 고마워. 네. 네. 고마워. 네. 때로는 동네 아저씨, 때로는 대전 운영부 구형철 실장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2년 뒤 대전 운영부의 인턴 한림 공고 전기과 양지현 올림. 해보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겠죠.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로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밖의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친 시간. 이들이 걸어나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전기 전능의 꿈을 응원합니다. 두드림 세 번째 주인공 그로우업 은행을 접수하다. 이게 얼마? 5,000만 원. 물론 아직은 서툴지만 열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언제 음악회가 편한데? 맞지? 같이 가보실까요? 은행원 꿈나무들이 펼치는 여정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복덕 셋. 복덕 참치 둘. 참치가 있어? 아하! 이제 이 파이팅! 와, 너무 큰 거 아니야?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어떡해? 아하! 아니, 가만히 서 있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아, 이거 한번 돌아야 돼. 아, 진짜로. 가만히 서 있어.